아, 진짜 특이한 비주류다, 맞죠. 잘안 키우시는데, 이런 거. 정말 특이한 거 좋아하시네요. 지금 뭐, 거의 주인을 지금 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설마? 예, 물고 있습니다. 이거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친구는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분한테서 입양을 해온 가고일인데, 아, 가고일 개코. 에티클이네요. 예, 오렌지 레디큐어입니다. 오, 진짜 이쁘다. 예, 엄마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레디큐어인데 따가 오렌지도 있어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발색 올라왔으면 좀더 올라올 것 같은데, 보니까 예, 크면서. 그럴 것 같아요. 가고일 개코는 또 크레랑 비교해봤을 때 어떻던가요? 키워보시니까. 먹성이 일단 미쳤습니다. 얘들 맛이죠, 그냥 밥을. 슈퍼푸드는 정말 그냥 마셔버립니다. 청소기처럼 그냥 흡입을 해버려요. 장점은 뭐? 정말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예 줄지를 않는 게 아, 먹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 같다. 장점입니다. 네, 순하기도 크레만큼 순하고 핸들링도 굉장히 잘 내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 가고의 또 장점이 얘들은 꼬리를 끊어도 리젠테일이 완벽하게 된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핸들링에 대한 하더라고요. 부담감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 예, 아, 이 친구 블리자드입니다. 아, 블리자드. 오, 이쁘다. 야, 진짜 다양하게 다 키우시네. 크레가 20마리 넘어가니까 점점 다른 종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뱀뱀이도 이 녀석 하나에서 끝나겠지 했는데 아, 큰일입니다. 스네이크는 또 이게 파이톤이랑 다르게 혼에서 좀 파닥거리는 맛이 좀 있죠, 약간. 정말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크레스티드 개코 키우시다가 뱀 키우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일단 먹이 급여가 일단 크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에서 3회 정도의 급여를 하는데 네. 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이 먹는 친구가 2번.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좀 먹이 급여가 좀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키우기가 겁나 편하다. 예, 편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 때문에 뱀을 키운 겁니다. 얘는 또 뭔가요? 페테일 개코입니다. 아, 페테일 개코. 예, 되게 아트하지 않습니까? 아, 아트. 저 방금 아트 레타일 같았는데. 아니, 색깔이 너무 이 파스텔 톤 그린 듯한 느낌? 아, 그래서 이런 색감의 애들이 또 좋아하시는군요. 그림을 예. 또 그리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 진짜 색깔 너무 이쁘다. 페테일 개코. 이게 이름에서 나오듯이 좀 약간 뚱뚱한 느낌이. 아까 만들던 사육장이 두 친구가 들어가서 이제 살 겁니다. 우와, 이 친구 퀄리티 진짜 이쁘다. 보살 쪽이 엄청 빨갛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텐션이 밑이 강한 아이인데. 진짜 주황 색깔이 엄청 강해요, 진짜. 알수 없는 아이입니다. 엄마는 릴리고요. 저는 레드 쪽인데, 이런 애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특이하다. 예, 네, 정말 알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아니, 도사리랑 옆구리랑 완전 따로 노네요. 예. 네. 오, 이런 컬러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도. 그래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랄까. 야, 카메라에 이 색깔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등 쪽의 색깔이 엄청 특이해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주황 색깔 빛깔이. 갈색 빛깔이랑 다르게 약간 파스텔 톤 느낌 주황색깔? 엄청 특이해요. 직접 해칭하시네요? 예, 직접 해칭한 아이입니다. 이야, 설렜네요. 이런 퀄리티의 친구까지 해칭을 하고. 고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고퀄이고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특색 있는 애들이 해칭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친구는 이제 엄마가 팬텀 스트로베리고, 아빠가 레드바이 컬러인데. 오, 얘도 진짜 특이하네요. 거의 무늬가 없습니다. 범위 좀 있기는 하지만, MT100은 아닌데? 리버스가 된 느낌? 정말 특이한 친구입니다. 주인 닮아서 되게 특이하네요. 야, 그냥 말 그대로 특이한 색깔의 아기들이 퀄리티 위주 촬영만 하다가 이런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유일하게 데리고 있는 린니 같은. 오, 퀄리티 좋은데요? 그래도 3차 형질이 엄청 돋보다하게 아빠하게 보이네요, 진짜.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얼굴이랑 또 등이랑 또 따로 노는 느낌이고. 네, 이쪽 목쪽 부분에 그라데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머리랑 도사리랑 색깔이 되게 다르게 나와요. 레드 쪽 분홍피를 받은 애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데리고 있는 크레 중에 제일 순합니다, 이 친구. 아, 순해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한 2, 30분 가만히 있어요. 여기 사육장 되게 엄청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 여기는 뭐 키우고 계신 거죠? 이쪽에는 지금 2K 두 마리가 있고요. 아, 오케이. 이쪽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는 자이언트 벨벳 개코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얘들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엄청 빠릅니다. 지금 개체를 꺼내려고 사육장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야생의 상태네요. 어우,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우, 얼굴 궁금했는데. 잠깐만요. 오, 잠깐만. 이게 토끼 개코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토끼 개코가 아닙니다. 성격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좀 이따 보면 얌전 안해지는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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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다가스카라 자이언트 데벨겠고. 아 진짜 특이한 비주류다 사실. 잘 안 키우시는데 이런 거. 정말 특이한 걸 좋아하시네요. 지금 뭐 거의 주인을 지금 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설마? 예. 이거 물고 있습니다. 이거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네요 진짜. 예, 거의 야생 수준인데 지금. 예,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아, 지금 쓰다듬고 있는데 손가락을 열심히 깨물고 있네요. 정말 최선을 가해서 물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애를 키우신다고요? 되게 이뻐가지고. 아, 이쁘다고요? 예. 지금도 물고 있는 거네요 지금. 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4K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촬영 그만하고. 제가 제일 요즘에 많이 신경 써서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 김일은 이미 톡방에 계신데, 아침 인사가 토끼 사진이고 이제 굿나잇 인사가 토끼 사진입니다 지금. 토끼 잠깐만. 와, 이 패턴이 쓰네요. 예, 열성 패턴이 쓰네. 오, 요 토끼가 이뻐 보입니다. 조져놨는데 이거? 내가 알던 토케이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토케이가 엄청 사납기로 유명한 동화뱀이에요 이 친구들이. 악마의 개코라고도 불리는? 네, 그... 사람 손만 봐도 미친 듯이 물력을 달려들고. 와, 근데 얘 너무 순한데? 네, 굉장히 순합니다. 오, 토케이가 지능이 좀 많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저도 토케이 개코는 무서워서 별로 키워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얘네들 성향 자체가. 한 우와. 쌍이 맺어지면 평생 같이 산다고. 아, 이 친구도 되게 아트하죠. 아니, 제가 살다 토케이가 이뻐 보이는 날이 올 줄이야. 매일매일 토케이 노래 부르시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오, 죄송합니다. 제가 토케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바뀔 것 같아요. 와, 진짜 전혀 토케이 같이 하는 토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그래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독자와 이제 가진 두 번째 시간, 진짜 너무 오늘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파트너 톡 채널에 출연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사실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말씀 잘하시던데. 근데 우리 앞으로도 이제 혹시라도 관심 종자라든지 자기 파충류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렇게 재밌게 찾아뵙고 한번 인사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파충류 특 김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무조건 필수로 해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밀에서 관심 한 번씩 가져주시고. 아,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리시고 멋진 그림 많이 그리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많이 드리세요 진짜.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파충류 토킹 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하나에 기본 100단위는 넘어갑니다. 우와, 이거는 기념품으로 들고 가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무거워해가지고. 네, 아마 들어가다가 부서질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절하네 진짜.